그건 4년 전 담당자인 윤대경 팀장이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차선 팀장님께서는 인수인계 받지 못하셨다는 건가요? 네. 인적성 검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건 알고 계셨습니까? 소소한 문제였을 뿐이에요. 확인해 보니 작년에 몇 명한테 링크를 늦게 보내서 하루 늦게 인적성 검사를 본 것뿐이고요. 날짜를 특정해서 자료를 보관하느라 몇명 누락이 됐지만 다 찾았습니다. 정확히는 감사실이 찾았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다 찾았으니 해결되지 않았나요? 부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서류 관리도 중요한 업무이기에 감사 대상입니다.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더구나 온라인 시험 대행 업체인 투표 시스템이 인적성 검사를 맡은 4년 전부터 오류가 꾸준히 있었음에도 제대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발주 자체도 공정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표 시스템 수주 결정은 제가 오기 전 왜 일입니다. 4년 전 자료들은 회사 문서고에 없는 겁니까? 그것도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관리 담당자였던 전미로 과장도 이직을 해서 당장 확인이 어렵습니다. 인사팀 인수인계 절차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2020년부터 2023년 채용 관련 서류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시고 투표 시스템 발주와 수주 관련된 자료들 모두 준비해 주십시오. 이거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채용 비리는 재작년이라고 하시고는 이제 와서 4년 전 자료까지 다 요구하시는 건 월권 아닙니까?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는 조사입니다.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